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들 헤이 안녕하십니까. 헤이 작가님 좋아 김비입식입니다. 아 실명 말해도 돼? 왜 말해? 아 오늘은 제가 20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20살이 된 기념으로 복권을 사보려고 합니다. 일단 복권을 사는 순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 근데 님 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반팔만 입고 나왔어요. 패딩에 반팔만 입고 나와. 어쨌든 복권을 사서 오늘은 당첨률 일단 20살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술, 담배, 뭐 복권. 때문에. 아 근데 이건 미성년자도 할 수 있지 않냐? 만나 새끼. 어쨌든 복권 전문점에 가서 오늘은 복권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권 판매점. 좋아 도착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복권 판매점이에요. 그냥 복권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입니다. 지금 앞에 커플? 에크! 이거 10장이랑 신분증 한번 만들어주세요. 만원씩요? 네. 보였습니까? 신분증 검사하는 거? 아니 이거 댓글에 막 나 30살이라고 막 그런다고. 너 진짜 그러다가 소리도 없이 죽어 이 병. 저는 복권을 이렇게 사봤습니다. 20살 돼서 처음으로. 아, 일단 저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 이거랑 똑같으면은 뽑히는 거야? 번호 한 개 맞으면 1,000원이고 두 개 맞으면 얼마고. 아 진짜? 긁는 거 10개랑 그 연금 복권 10개를 사봤는데 그럼 일단 집에 가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긁는 복권이랑 연금 복권이 있는데 연금 복권은 내일 할 수 있대요. 일단 이건 내일 하고 그럼 오늘은 이걸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일단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검증번호 이거는 긁으면 안 되나봐. 버렸냐? 긁어봤으니까 저 공공이 하셨어. 일단 다 긁어보자. 몰라 일단 처음이니까 그냥 다 긁어보겠습니다. 내 숫자가 오니까 5,000원 당첨된 거야? 형은 숫자가 나의 숫자 하나가 일치하면 해당 당첨됐어. 깔꿀. 아니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냐. 어? 6분의 1 확률인데 하나도 안 나오냐. 아 그럼 이렇게 대결하자. 하나씩 뽑힌 덜 뽑힌 사람이 한 대씩 맞게 하죠. 나의 숫자 3 일단. 갑분 4. 아 이게 당첨되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 뭐 안 돼. 안 돼! 8? 1,000원! 어 한 대 깎았다. 갑분 4. 어? 1,000원? 이거 될 가겠네. 좋아 일단 이건 당연히 안 되고. 나머지 안 돼. 야! 2대 1. 3대 1. 3대 1. 만약에 1,000원 이상이 나오면 세 번 나오면.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무슨 죽박 때린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 자 연금 복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만원이 5천원이 돼버렸네. 실화냐?